2018년의 마지막 분기만 남았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슬픈 얘기네요. 그렇죠. 10, 11, 12. 와, 벌써 마지막 분기예요. 아니, 무슨 벌써 분기가 세 개가 벌써 후딱 지나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막 덥다 보니까 이제 네. 추워.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한 잃어버린 세 달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잃어버린 세 달.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세 달. 그렇죠. 그렇습니다. 훅 지나갔어요. 아, 네, 이제 또 곧 혹한기가 찾아오겠네요. 또 네. 얼마나 추울지 올해는 또 그렇습니다. 뭐 올해가 4분의 3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 내년에 2019년 그리고 그 이듬해 2020년 드디어 이제 원더키디가 정말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네, 2020 원더키디. 아, 진짜 코앞이네요. 명함 씨는 올해 4분의 3이 지났는데 올해 목표하신 것들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일단 저희 EP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음악 작업을 좀 한 것 같고 작년 11월에 정규를 냈는데 올해 또 다섯 곡을 냈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나름의 열심히 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 벌써 그게 작년이에요? 네 작년이요. 네. 대박이네요. 벌써 1년 됐습니다. 시간 가는 게 무섭네요 정말. 무섭죠. 네. 금방 가요 금방.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저는 나름의 음악 활동이라든가 뭔가를 좀 성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저는 뭐 올 주에 결심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초과 달성인 그런 애였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그랬었죠. 초반에 무리하지 말고 한 3월까지는 체험판이라 생각하고 크게 뭔가 많이 결심하고 실패하고 이러지 말고 결심 자체를 최소화하고 네,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올해 세팅을 했더니 올해는 오히려 뭐 그냥 큰 무리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거 유튜브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유튜브도 뭐 시작하고 네. 개인 앨범 준비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하게 조금씩 성취를 거두는 것만으로 올해 뭐 충분하지 않았나 열심히 네.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잘자잘하게 여러분들 올해 목표했던 것들 이루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돌아보시고 만약에 못 이루셨으면은 남은 한 분기 동안 뭐 어차피 못합니다. 마음 편하게 내년을 기약하는 걸로. 그러면 10월달부터 내년을 준비를 하고 그렇죠. 이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튜토리얼 튜토리얼하고 그리고 3달 열심히 산 다음에 3개월 덮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후회하고 이러면 돼요. 그냥 튜토리얼 그냥 좀 어느 정도 살고 덮고 후회. 이 아주 아주 멋진 1년 패턴이 아닌가. 아 멋진데요. 네, 아, 1년에 뭐 한 3개월 정도만 2, 4분기만 정신 차리고 살면 다른 계절은 그럴 수도 없어요. 네. 아 미치겠다. 아 2, 4분기에 내년에는 미세먼지가 좀 적어야 될 텐데 아. 미세먼지 핑계를 댄다고 또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여러분들 남은 한 분기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명호씨와 함께 콜트의 클래식 기타 AC 204분의 3. 3, 4분기가 지나가는 이 와중에 그죠? 3, 4분기 3, 4분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에이씨 3, 4 나왔어요. 와, 네. 그렇게 3, 4분기가 된 거군요. 네, 23만 6천원의 건속과에 18만 9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91cm 전장에 두께는 86mm 9플랫 뒷둘레는 7플랫 뒷둘레는 77mm입니다 이게 4분의 3 사이즈 클래식이라 정말 무슨 명음 씨가 들고 있으면은 어제 쓱 보면 우쿨렐레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많이 쓱봐요. 많이 쓱봐요. 많이 쓱봐야 되긴 하는데 명음 씨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한 이만큼 가리고 있으면은 우쿨렐레인가 순간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안 그래도 이제 화면으로 보실 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나 봐요. 아, 저희가 네네네. 그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머집이 보고 왔어요. 이러면서. 딱 보시더니 오 생각보다 많이 크시네요. 이게 둘 다 큰 게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그래서 사람들이 저 병호 선생님도 실제로 보면 되게 크다고 크잖아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호 선생님이랑 저랑 앉아 있고 명엄 씨랑 저랑 앉아 있으니까 그냥 고만고만해 보이는 사실 이 다 커요 저희가. 많이 커요. 네.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네. 큽니다. 네. 맞아. 큰 사람이에요. 네. 그 4분의 3 사이즈 이 쉐입이 그래서 명음 씨가 저렇게 안고 있으면은 약간 명음 씨 때문에 더 아담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솔리드 스프로스탑에 바디 목재 마호가니, 냉 목재 마호가니, 그리고 지판이 멀바우입니다. 네, 멀바우라는 지판 처음 보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인시아 속 수종에 대한 총칭이라고 해요. 필리핀에서는 이필, 뉴기니에서는 퀼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조직이 좀 거칠고요. 그리고 이게 내구성이 좋고 흰 개미에 강하다고 해요. 아. 네, 흰 개미. 그래서 뭐 가구, 창문, 뭐 수납장, 마루, 악기 단단하다는 얘기구나. 네네. 근데
단단하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막 깔끔하게 잘리거나 이런 거는 조금 거칠다. 다소 좀 부족하고 약간 좀 거칠고. 그래서 저가형의 로즈우드 대체목으로 앞으로 좀 종종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바우. 우리가 뭐 지금 로즈우드가 점점점 보기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에 비슷한 나무 다 보고 있죠, 요새. 그렇죠. 네. 요새는 대체목을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멀바우가 있습니다. 자, 너트너비는 45mm고요. 클래식인데 45mm라는 거는 정말 컴팩트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45mm면 요새 어쿠스틱 기타 핑거스타일 전용이 대부분 45mm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래식 원래 클래시컬 클래식은 너트너비가 보통 51, 52 이 정도 나와요. 거기서 45로 줄었습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578mm로 아주 짧습니다. 브릿지 역시 멀바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무게 달아볼까요? 엄청 가벼워요. 정말 종이짱입니다. 아, 0점 비슷해요. 3037.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가벼울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역대급이다. 와, 1구야, 1구. 1.19요? 1구. 네,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건 예상도 못했다. 와, 이건 진짜 1.19? 이건 예상, 진짜 예상 못했다. 고기 딱 두 근이네요, 고기 두 근. 네, 두 근. 와, 대박. 1.19요? 어. 1.19면은 야, 와. 혼자도 먹겠다. 네. 아, 1.19. 아. 어처구니 없는 무게네요,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종이짱이야. 야,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가벼워요. 네. 거의 와. 무슨 재생 펄프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무게 잘 봤습니다. 와.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작죠. 네. 살짝 장난감 소리 같은 것도 나고요. 그 클래식 기타의 그 여행용? 여행용 클래식. 이게 그 야마하의 NTX 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약간 계량형의 고무줄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 있고요. 약간 통작은 장난감 같은 소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치의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좀 강한 뭐 스트로크나 네. 이 근데 이거는 네. 클래식의 느낌이라기보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임스 브라즈처럼 약간 그런 거 있죠. 여행하면서 그냥 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뭐, 느낌이지 않나. 진짜 뭐 클래식컬한 연주 말고 네네네. 어쿠스틱 쪽에 가까운 그거를 클래식 사운드로 그냥 뽑아야 된다. 네, 편하게 부를 어쿨래식. 수 있는 어쿨래식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지 네, 않나. 제이슨 모라즈 스타일의 어쿨래식.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피치 안 좋죠. 네. 네, 높아지죠. 여기 괜찮은데 여기 피치가 좀 나가요. 네. 확실히 자, 짧아가지고. 그렇죠. 이거 어쩔 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피치가 안 좋은 기타로 치면은 지옥이 펼쳐지는 소리.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피치 좀 들어봐. 내 피치가 어떤지 한번 들어봐.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저는 네. 약간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아 네네네. 네네. 이게 뭐 스틸 기타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왜? 아니 되게 나쁜 사람인 게 아니 이 기타 막 이거는 그 제이스 무라즈 같이 약간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치면 좋아요 이래놓고 이게 단점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곡으로 연주곡을 준비했어. 야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리뷰어로서 이 기타를 조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그때 실험을 했지만 그 코아 있죠 이번에 네. 그 뭐였더라 레 아니 이름 뭐더라? 소카모. 아 가래. 아니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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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체육. 가래태. 가래체육. 그걸로 쳤을 때 정말 정말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줬잖아요. 맞아요. 피치가 맞으면 진짜 멋있어요 그 노래가. 이걸로 치니까 약간 약점이 좀 많이 드러나. 이거. 네 저기서 이게 몇 도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분명히 튕이 맞아요. 네. 네. 약간. 약간 이쪽 위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조금 그래요. 네. 솔직히. 그래서 뭐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용 클래식 네, 가볍게 칠 수 있는 그런 클래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189,000원에 뭐 네. 얼마나 더 바라겠어요. 맞아요. 뭐 그리고 클래식 기타가 189,000원 정도가 있나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콜트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이즈 모델들도 보면은 그 가격대는 피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디테일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 사이즈까지 줄였으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거죠. 디테일 잡는 건 어려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짧을수록 돈값은 충분히 하는 기타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여행할 때 조금 편하게 틀 수 있는 기타면 좋지 않을까. 네네. 여행할 때까지 아픈 손은 싫어 라고 드리겠습니다. 여행할 때까지 아픈 손은 싫어. 네 그런데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뭐 피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주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6.5 전 7.5 네. 네 오늘 3,4분기 특집 4분의 3 사이즈 4분의 3 점수 네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명호씨는 6.5 생각보다 많이 까셨네요. 결국엔 아까 저게 왜 이래 왜 그래 내 약점을 밝혀봐 이거 아니에요? 아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6점... 비슷한 기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연 때 내 얘기 좀 들어봐 한번 더 들어보죠. 네 다음 시간에도 AC160 CFTL 네 이게 296,000원이라 다소 이거보다 피치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만 원 넘게 네, 비싸네요. 네, 원소가가 37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좋겠죠. 더 좋겠지. 네. 네, 다음 시간에 어느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졌을지 다음 시간 콜트 클래식 가성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